안녕하세요. 공부 함께 받으러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이고요. 쭈꾸미 구멍이 끝나고 첫날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 다들 쭈꾸미 낚시 실시간 글이 올라오네요.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오전 근무 마치고 우리도 쭈꾸미 얼굴 보러 가자 하고 처음 가는 원산도 선착장을 목적지로 정하고 출발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와 함께 바다로 이정현입니다. 오늘은 원산도 쪽에 쭈꾸미 낚시를 왔습니다. 어제로 쭈꾸미 구멍이가 끝났죠. 그래서 원산도 쪽 쭈꾸미 탐사 잠깐 짬낚하러 왔습니다. 방송 키기 전에 한 마리를 잡았고요. 일단은 오늘 몇 마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채비는 간단하게 원줄에다가 양핀돌에다가 오봉돌에다가 애기 하나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캐스팅하고 바닥을 찍을 때까지 주침이 그리 깊지 않아서 바닥이 금방 찡기네요. 예, 조류가 지금 있어갖고 그냥 살짝 액션 안 주고 봉돌에 잡고 살짝 흘려주고 있어요. 살짝 흘려주고 무게감 한번 느끼고 좀 기다렸다가 무게감 한번 느끼고 또 한번 살짝 기다렸다가 무게감 한번 느끼고 액션 안 줘도 조류가 좀 흐르니까 봉돌이 흐르네요. 앞에 유선배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유선배들이 많은 거니까. 저게 히트가 아니야? 뭐? 히트다. 히트! 보여줘. 히트 쭈꾸미 왔어. 그거를 근데 히트인지 그거를 감을 못 느꼈었어? 아니 히트인 거 봐도 조금 무게감이 있었는데 너무 막 무겁게 오진 않았거든 이게. 내가 워킹을 잘 안 하잖아. 히트. 히트. 스키 타고 온다. 쭈꾸미 나왔습니다. 사람 한 마리 잡고요. 저 이제 두 마리 있습니다. 그런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햇살이 뜨거워서 약간 덥습니다. 아침에 햇살 때 오면 뭐야?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뛰는데 저게? 합봉치라니까? 유선배들이 앞에 많은데 오늘 쭈꾸미 첫날이라 그런지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3시면은 낚시 종료하는데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빵어? 네, 제빵어, 제빵어. 자기야, 제빵어 나오네. 아, 제빵어 들어왔네. 네. 제빵어 한 마리 나오네. 사이즈, 30cm? 30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히트. 멀리서 불고 왔어요. 네, 쭈꾸미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원산도 쭈꾸미 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7마리 잡았고요. 이쪽 선착장은 중날물부터 중들물까지 하면 좀 더 마리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